안녕하세요. 따락식물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원에 긴 여름을 이겨내고 지금 8월 중순 긴 여름을 이겨내고 그 무덥고 뜨겁고 푹푹 찌는 여름을 이겨내고 이제 요 남아있는 꽃들 얘네들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메리골드 긴 여름을 잘 이겨내고, 얘는, 돼지감자. 돼지감자도 이렇게 꽃이 예쁩니다. 저는 돼지감자 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키도 막 엄청 크고, 이렇게 돼지감자. 여러 가지, 얘는 아사베리. 한 나무는 먼저 이거가 다 따고, 얘네들은 좀 늦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고, 이건 아주까리라 그러죠. 아주까리도 이렇게 있고, 얘네들은 무궁화, 노란 무궁화, 분홍색은 지금 오므리고 있습니다. 저녁 햇살이 이제 해가 뉘우뉘우 질락하니까. 들어가요, 정원들. 누엘리아는 아침에 꽃 피더니 다 떨어지고 지금 요 앙상한 가지만 남았는데 내일 아침 되면 또 많이 핍니다. 천사의 나팔 이렇게 꽃이 피고. 예쁘죠? 앙증맞고. 지금 꽃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얘는 여름 내 피고 한번 이발해줬더니 이렇게 또 다시 새순이 올라가지고 예쁘게 피고. 얘네들은 나비수고. 몇 달을 피고 지고 하더니 백일롱 얘네들도 피고 지고 얘네들 한번 보세요. 좋아, 완전 만발했습니다. 솔잎도라지.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얘는 좋아. 화가 완전 만발해가지고 난리야. 피고 지고 클로마티스는 피고 지고 얘도 이렇게 씨앗을 맺어갖고 있는 상태였어. 얘는 난타난데, 원래는, 벌레들이 유난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뜨물이 시큼해져가지고, 약을 쳐도 되지도 않고, 난타나 꽃이 한참 피었더니, 이렇게, 지금, 뜨물을 많이, 벌레들이 많이 달들었어. 얘네들도.
사랑, 상상아, 상상아, 이리 쫙, 이제, 새순이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제일 먼저 핍고, 장미들, 장미 상복 해가지고, 살렸던 것들, 이렇게. 얘네들은 가지인데 모주지. 모주인데 얘네들을 띠가지고 이렇게 삽목해가지고 이렇게 캐왔습니다. 패랭이. 부영, 부영도 이렇게 피다가 짓다가 피다가 짓다가 여기도 좋아 완전 만발해가지고 아 너무 예쁜 좋아 이렇게 오늘은 정원 밖에 농원 밖에 있는 정원을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예, 능수화도 한참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더니 이렇게 얘가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농원 밖에 있는 아참 한 가지 더얘 요렇게 옮겨 놨는데 능수아 요 옮겨 놨는 녀석한테도 요렇게 꽃이 피가지고 너무 앙증맞고 예쁜 능수아 너무 신기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농원 밖에 정원을 촬영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모든 꽃님들 행복하세요. 안녕.